되기 직전이었어요. 다람쥐의 장짝 친구 청설모는 다람쥐의 집에 갔어요. 띵동 띵동, 다람쥐야 나왔어. 그런데 다람쥐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직 아침인데 자려고? 나 같은 동물들은 겨울에서 봄이 될 때까지 겨울잠을 자. 다람쥐는 청설모에게 겨울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다람쥐야 미안해, 봄이 되면 다시 올게. 다람쥐와 청설모는 서로 인사를 하고 청설모는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때 청설모는 여우를 보았어요. 청설모야, 난 겨울잠을 자지 않아서 너하고 놀 수 있어. 나와 함께 겨울잠을 자는 친구들을 보러 갈래? 좋아, 그 대신 조용히 보러 가자. 둘은 개구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요. 개구리에게 방해되니까 우리 어서 나가자. 좋아. 둘은 곰의 집으로 갔어요. 곰도 역시 잠을 자고 있어서 둘은 조용히 굴안에 빠져나왔어요. 우리 또 나중에 만나자. 좋아, 우리도 친구들이 깨 있는 봄에 다시 만나자. 안녕.